진짜 RM이 왔다 갔다 해. 난 어제부터 본거 왔어. 아, 진짜? 말을 잊지 못하는데? 빨리 가야 잘 팔린다면서. 안 팔리는 나이까지 왔어요. 하이, 오랜만이다. 하이가 아니라 이 녀석아, 삼촌을 봤으면 구입도로 안녕하십니까 삼촌 하고 이거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지. 올해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서 존댓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웬일이야 중국까지? 그니까. 아니 그 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밥이나 한번 사주려고 불렀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는데야 왜 여기까지 불렀어? 내가 종로에 일이 있어서 찾아왔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래. 그 선진 포크 한돈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고기랑 클래스가 달라요. 김치도 직접 담그셔요. 아 진짜 좋다. 게다가 작년에 여기 BTS RM이 왔다 갔대. 밥 굶고 왔어? 어, 나 오늘 삼촌이 사준다고 해서 굶고 왔어. 난 어제부터 굶고 왔어. 아, 진짜? 벗겨 먹으려고.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메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메뉴. 시민 삼겹 반판 세트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목살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배도 부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치는 백김치, 열무김치 나왔고 빨간김치 이렇게 세 종류 나왔어요. 불판 한번 온도 체크해보고요. 오, 온도도 체크하세요. 여기 올려드릴게요. 우리 곱돌은 우리나라 장수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돌이고요. 천연석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유일하게 식기로 사용했던 돌이에요. 아~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죠? 오, 황금색. 오~ 너희들 추석 때 재밌는 기억 그런 거 있나? 우리 옛날에는 막 장기자랑 같은 거 해서 기억난다 기억난다. 와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이랬어. 나이 어린 순으로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맞아. 난 절대 안 했어. 맞아 언니 안 했었어. 근데 나 결국에 그거 받고 부모님한테 뺏겼어. 그거 나중에 크면은 너한테 돌려준다고. 어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그거 신고해야 돼 공정거래위원회. 아 그래? 아 나중에 증여세 받겠네. 예전에 이렇게 모이던 거랑 요즘에 좀 못 모이는 거랑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너희는? 사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였던 옛날이 좀 그립기도 해. 가족들 얼굴 보고 이런 용돈도 받고. 아 예. 용돈 들어올 곳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삼촌 이번 추석 기대해도 돼? 아 이제 다들 돈 버시지 않아요? 밥도 사드리고 돈도 드려야 돼요? 벗겨 먹으려고. 자 봐봐 고기가 황금색으로 변했지. 그러네. 이게 DJI 골드라는 거야. DJI급. 황금색 라이아르 반응을 지닌 그 유전자. 다른 돼지들과 클라스가 다른 유전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이게 라블링이 67%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선진 포크 한돈이 맛있는 거야. 아, 빨리 먹어. 장이 무서워. 맛있어? 말을 잊지 못하는데? 어때 어때? 맛있어? 진짜 어이가, 맛있어. 어이가 웃음이 나온다 야. 맛있다. 삼촌 진짜 잘 알아왔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삼촌 오늘 우리랑 말고 근데 여자친구랑 왔어야 돼. 꼬시고 싶은 여자랑 왔어야 돼.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고기랑 고기 향이 달라요. 선진포크 한돈 짱! 육즙이 진짜 팡팡 터져서 선진포크 한돈 진짜 맛있어요. 특히 MBTI가 I이신 분들 밖에 나가면 기빨리잖아요. 그때 선진포크 한돈을 드시면 바로 에너지 회복이 됩니다. 선진 포크 한돈 최고예요. 볶음밥 이름은 와규 구절판 치즈 볶음밥.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응, 그거 완전. 잘 한번 만들어봐요, 재미있게. 삼촌 요새는 이런 거 잘해야 장가 잘 가.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아직도 혼자 가봐. 또 나 먼저 먹을게. 맛있겠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맛있어? 맛있나 봐. 짱이야, 아, 먹어야지.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근데 삼촌은 장가 가라고 잔소리 안 하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으셔. 이제 포기하셨나 봐. 아 그런가 보다. 아 이제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아 진짜? 빨리 가야 잘 팔린다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요즘 밸런스 게임 엄청 많이 하잖아. 명절 내내 잔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같이 있어. VS 명절 때 계속 혼자 있어야 돼. 근데 잔소리 없어. 혼자 있는 게 낫지. 혼자 있을래. 아 그래? 명절 내내 잔소리를 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난 가족들이랑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취직은 언제 하니? 난 너한테 빨간 내복 언제 받니?
나 잔소리하는 거 하니까 생각났어. 용돈을 100만 원 준대. 나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돼. vs 잔소리 안 듣고 조카한테 100만 원 주기. 용돈. 나 100만 원 받을래. 나도 받을래. 나도 받을래. 그래서 티나면 되잖아 그냥. 안 팔리는 나이까지 왔어요. 아 가야죠 가야죠. 아 소개팅도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108명한테 세배를 한 번씩 다 해. 그리고 세뱃돈을 다 받기. vs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소원 하나 이뤄준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 삼촌 생각이 못하네. 소원 하나에서 로또 당첨 소원 한 빌면 되잖아. 맞네 맞네. 나도 언니처럼. 막 세뱃돈을 100만 원씩.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지. 108번 세배할게. 눈앞에서 100만 원씩 들으면 또 그거 못 참아? 계좌 이체로 담아놔. 하긴 로또 수납하는 것도 힘들어. 맞아. 세금도 요즘 많이 떼더라고. 맞아. 아우 배부르다. 잘 먹어. 진짜 잘 먹었다. 양이 진짜 많아. 괜히 맛집이 아니야. 완벽해. 웬일이야 이런 데 찾아오고? 미래에 생길 여자친구를 위해서 인스타를 보고 공부를 한 거 아니겠니? 그래 앞으로도 삼촌 화이팅! 그래 이게 뭐 우리 추석도 못 보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학점 관리 좀 하고 어학점수도 좀 신경 쓰고 자격증도 따고 삼촌! 네. 올해는 옷 좀 그런 수들근한 거 그만 좀 입고 수목과도 좀 다니고 눈썹 정리도 좀 하고 아유 잘 먹었다 가야겠다. 어디가 살 거지? 도망가는 거 아니지? 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용돈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도 챙기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